수원역의 노포 음식점이라고 할수있는 일미 순대집은 점포에서 오랜 시간 머릿고기를 삶는데요. 밑불 없이 끓는 듯한 뚝배기는 출고기입니다. 이곳은 수원역 로데오 거리인데요. 순대국의 전국구라고 할수있는 수원역 로데오 주입에 순대국 골목으로 갈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순댓국 집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곳이죠. 로데오 거리에는 길거리 음식들이 나란히 있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위생적으로 변했습니다. 과일도 편의점에서처럼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고 위생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순댓국 골목으로 갑니다. 이곳은 제가 즐겨 가는 곳인데요. 일미집입니다. 순댓국 골목에는 각기 특색이 있고 차별적인 메뉴를 선보이는데요. 세 집 모두 직접 점포에서 고깃머리를 끓입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오랜 버시자 후배가 되었는데요. 그를 위한 모임입니다. 일미집 2층에는 조그마한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자리를 하고 수수국과 머릿고기를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인 버터를 만나는 것은 노포의 음식맛처럼 그 맛이 깊고 무량하기까지 합니다. 수원역 순댓거리는 무조건 강추하는 곳입니다. 분당 수인선이 있는 오목천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오목천역에서 열차를 기다립니다. 자전거를 맨 앞칸에 적재하고 오이도가 있는 오이도역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려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를 등에 메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쉬운 일 아닌데요. 아, 그런 규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여기는 오이도역 광장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이도까지 갈 예정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자전거로 여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티맵으로 대가 오이도 방향을 짐작한 후에 무조건 오이도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십수년 전에만 하더라도 오이도에 오려면 수원역에서 석계 열차인 소인선을 탔었습니다. 지금은 분당 수인선으로 도시 지하철이 2년 전에 개통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오이도에 오르면 아주 큰 맘을 먹고 왔어야 했는데요. 40여 년 전에 몇 번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연식이 꽤 된 사람입니다. 오이도는 참으로 매혹적이고도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오이도 가는 길목에 있는 옥구 공원입니다. 수원역 로데오 거리 순댓국 골목에서 만날 오랜 버시자 선배님과 후배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 한곳에서 기쁨의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실제로 와보면 오이도는 제방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음식점들 뿐입니다. 그리고 잘 어울리지 않는 갯벌 체험장,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스토리나 풍미가 없는 곳은 아무리 이름난 곳이라 하더라도 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리 멋있고 예쁘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풍미가 없으면 몸이 건조해지죠.
한여름 떼약볕 속에서도 저 연인들은 덥지도 않은 겁니다. 매미들도 질투를 하나 요란스럽습니다. 전 세계의 매미는 150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5개여 종이 있답니다. 매미는 수컷만 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름철에 매미가 나타나긴 하지만 풀매미는 봄에 나타나고 느털매미는 가을에 나타납니다. 매미는 책선이라고 해서 귀중한 한약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매미의 호물은 선탈이라고도 하는데요. 파상풍이나 해열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뱅이라고 하시죠. 군뱅이는 매미 유충이 탈피하기 직전의 상태인데요. 신장염이나 간경화증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군뱅이 한번 드셔보시죠. 실제로 예전에 시골의 초가집에서 초가를 갈을 때 군뱅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형태의 군뱅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매미 군뱅이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것을 하루꼴에 구워드셨습니다. 옥구 공원을 지나 바닷가에는 항상 있는 군시설을 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이도 제방 초입입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들은 대구 신도시 같습니다. 제방을 따라서 신나게 달려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바닷바람과 바닷내음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진정한 라이더가 인사를 하고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죠. 라이더의 빨간 옷도리가 빨간 등대와 잘 어울립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빨간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등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잘 알려진 빨간색 등대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울고 축하를 던지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제 방을 따라 음식점들이 줄비합니다. 예전에 와서 맛있게 먹었던 조개구이집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는 아이들 같은데요. 이 땡볕에 된 사소고생인가요? 갯벌 체험 옆에 선 찬장 쪽은 일반인은 출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가두리 어장 같아요. 밀물일 때 쌓아둔 돌 위로 물고기들이 밀려왔다가 썰물일 때 미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잡기가 수월하겠죠. 지금 이 소리는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서 얼음을 씹어먹는 소리입니다. 멀리 건설 중인 다리는 시와 대교인 듯 합니다. 방파제의 끝머리까지 왔습니다. 달려온 방파제의 길을 뒤돌아 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혼자서 여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혼자서 다니는 것은 여럿이 다니게 되면 장비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약속 시간 그리고 체력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닌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세상을 느끼는 것 이것에 대한 감이 떨어집니다. 여럿이 있다보면 방파제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서 지나가는 고등학생인 듯한 남학생을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요. 오이도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까 그 남학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은 참 부럽습니다. 잘 닦여진 자전거 길을 따라서 오이도역으로 갑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돌아올 때 정왕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요. 자전거로 10분 정도가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쳐서 오이도역에서 타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